반 가족의 제보입니다. 오늘 뭐 불금 사건 반장 보시면서 지금 댁에서 맥주 한잔 이렇게 딱 드시고 계시다가 방금 그 영상 보고 아이씨 막 하실 수도 있는데 말이죠. 아, 제보자께서는 이 맥주 때문에 정말 하루를 망치셨다. 네, 이 맥주가요. 지난달 중순쯤에 그 창고형 대형마트입니다. 코스트코에서 사온 거였다고 합니다. 24캔짜리 이 캔으로 된 어떤 필라이트 맥주 3박스를 사왔다고 하는데 그동안 냉장고에 보관을 해두다가 최근에 한 캔을 땄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요. 맥주를 잔에 따르는데 점액질이 흐르더라는 겁니다. 아이고야. 이 마치 약간 팔보채 같은 것처럼 걸쭉한 무언가였다고 하고 이 제보자는 이 점액질이 마치 콧물처럼 보인다고도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혹시나 하고 다른 캔도 따봤는데 역시나 저렇게 끈적한 액체였습니다. 다행히 제보자가 저걸 먹진 않았고요. 냄새를 맡아봤는데 어떤 특정한 냄새가 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가 캔맥주 24개 제조일자를 확인해보니까 다 같은 품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맥주 중에서도요. 이상 제품이 섞여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채팅창에 채널 돌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그래도 잠깐만 좀 보세요. 이게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요. 예, 일단 보시기에도 좀 이상하잖아요. 제보자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담당자분이 말로는 뭐 지게차 상하차 하다가 쏟아갖고 그랬다 그래서 뭐 미세하게 공기가 들어와서 그렇다는데 내가 보기엔 아 공기가 들어가면 탄산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백질하고 공기가 만나서 뭐 이렇게 된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맥주 자체는 지금 완전히 그냥 팔꽃치 같은 거 걸쭉하게 해요, 지금 맥주가. 여기서 콧물 다니고. 알고는 못 먹어요. 모르고는 먹을지 몰라도. 네. 아,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 박 변호사님. 네. 술을 안 마시기를, 못 마시기를 정말 천만 다행이다. 아, 맥주를 좋아하는 저로서도. 그러니까. 저거를 마시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막 콧물이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데. 일단 문제 제기를 당연히 했겠죠. 그 제조사가 버려라 확인을 하러 와야 되는데 그냥 버려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동일 회사에 다른 맥주 몇 캔을 갖다 줬다고 하면 박스를 갖다 줬다고 합니다. 보상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좀 그런 얘기를 해요. 유통하는 과정에서 상하차 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렸고 떨어뜨려 가지고 그 캔에 균열이 생겼는데 공기 같은 게 들어가서 그런 어떤 걸쭉한 부분이 생긴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제보자의 얘기에 따르면 캔에 찌그러진 부분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된다고 좀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이게 과연 뭔지 이 내용물이 뭔지 너무나 궁금해서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식품 전문가한테 좀 문의를 좀 해봤는데 예. 식품 전문가 역시 차윤환 박사인데요.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면서 다만 증점제 또 단백질 정성분이 제대로 섞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독성은 없지만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제조사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맥주 속 단백질과 공기가 만나서 저런 현상이 생겼다라는 게 해당 제조사 측의 설명인 것 같은데 말이죠. 아, 그 지금 야 도대체 그 브랜드가 어디야라고 지금 막 말씀을 하시는데. 발포주 브랜드 필라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름을 공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해당 맥주를 드시고 아, 나도 저런 거 봤어요. 나도 겪었습니다라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달 27일 날 한 누리꾼이 맥주에서 콧물 같은 점액질이 나왔다면서 제보를 했던 건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보자는 몇 년째 이 필라이트라는 맥주를 애용하는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런 내용을 보고 나서는 찝찝해가지고 토를 했다고 하는데 좀 마셨겠죠.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토를 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건데요. 사실상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서 피해자 인증 댓글이 나오니까 여러 사람이 우르르 이제 댓글 달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 주장이 따르게 되면은 창고형 대형마트에서 맥주를 샀는데 제조일자가 3월달에 제조되었던 이 맥주를 샀는데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대형 마트가 아마 코스트코 같아요. 유명한 대형 매장인데 거기에서 필라이트 맥주를 산 소유자분들은 맥주를 드시기 전에 따지 않습니까? 따를 때 혹시라도 점액질이 나오면 먹지 않아야 되는데 또 이런 분 계세요. 그냥 유리잔에 따지 않고 뚜껑을 딴 다음에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 선생님도 그렇게 마시죠? 네.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번에는 3월달 맥주면 항상 유리컵에다가 따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드시기 바랍니다.
예.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